오늘 방송 보시면서는 정말 양말 좀 벗으시고 그간 수고한 내 발 고생했다 하면서 좀 주무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발이 무너지면 전신 건강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오늘은요. 참는 족족 더 아프다. 발 질환과 발 건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자 메시지와 티봇 이용해서 언제나처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오늘은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. 정인채의 이시영 두 분의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예. 자, 그렇다면 정말 인체의 축소판, 제2의 심장이라고 정말 불리는 발이 이 정도로 중요한 곳인데 내 발이 과연 건강한지 아닌지 테스트를 어떻게 하나 저희가 그 방법을 준비를 해봤습니다. 네. 자,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. 내 발에 아치가 있다, 없다. 네. 아치요? 네, 발에 있는 뼈는 납작하게 서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둥그렇게 되어 있는 그 다리, 벽돌로 쌓여진 다리와 같이 뼈들이 둥근 아치 형태를 이루고 만들어져 있습니다. 여기 모형을 보시면 이 발의 길이 방향으로 이루어진 아치를 종아치라고 얘기를 하고요. 네. 그것과 이제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또 둥그렇게 되어 있는 걸 횡아치라고 합니다. 네. 이런 그 길이 방향의 종아치는 안쪽으로는 아치의 반경이 크고 바깥쪽으로는 아치의 반경이 조금 작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종아치와 하나의 횡아치, 세 개의 아치가 우리 몸의 발을 마치 스프링처럼 만들어줘서 체중 분산을 좀 해주고요. 충격 완화 기능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. 교수님, 그러면 내 발에 축이 좀 바른지, 아치가 좀 건강한지 이런 거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네, 대체적으로 자가 테스트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. 네. 두 발로 한 어깨 넓이만치 정도로 반드시 서보셔서 예. 다른 분이 좀 해봐 주실 수 있는데요. 제가 모형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네. 뒤에서 보셨을 때 장딴지의 중간 부분, 네. 그다음에 아킬레스의 중간 부분, 중간 부분, 그리고 발 뒤꿈치의 중간 부분을 이렇게 가상의 점으로 네. 연결하셔갖고요. 네. 이게 대체적으로 일치하다면 발의 축이 크게 문제 없겠구나 이렇게. 그 점을 이었을 때 그렇습니다. 직선이 되면 말씀이시죠. 네, 짐작하실 네. 수 있겠고요. 네. 네. 또 하나의 테스트로는요. 역시 마찬가지로 반드시 쓰셨을 때 발의 안쪽으로 볼펜 하나 정도를 이렇게 좀 넣어보시면 네. 발 넓이의 한 반 정도가 수월하게 들어가는 것이 정상적입니다. 오. 이게 너무나 안 들어가거나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치에 문제가 있다라고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예. 이제 이 발의 아치 안쪽으로 볼펜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혹은 너무 잘 들어가는지 이런 거를 통해서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네네. 있습니다. 자, 발바닥에 아치가 소중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. 두 번째 테스트로 넘어가 볼게요. 발가락 힘이 있다, 없다. 사실 저희가 발가락으로 뭘 짚고 나르지 않아서 테스트하기가 힘든데. 네. 네, 이것은 이제 발의 그 근육에 관한 이제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. 먼저 발목 주변 근육은요. 한 발로 쓰셔서 몸을 들었다 놨다 쉽게 하실 수 있는지 좀 가늠해 보실 수 있고요. 아, 네. 발가락 주변 근육은 어머니 여러분들 그 발가락 가위바위보 아시죠? 그거 한번 해보셔서 네. 내가 발가락 가위바위보가 잘 되는지 네. 해서 가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아니, 지금 김혜연 네. 씨도 뭔가 방송 최초로 발을 공개하신 것 같기도 하고 쑥스럽습니다. 예, 어머님들도 네. 지금 맨발로 네, 네. 앉아계신데 그럼 말 나온 김에 발가락 가위바위보를 한번 해볼게요. 옆 사람하고 이렇게 짝을 지어서 네, 네. 제가 구경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. 가위바위보! 자, 쫙 펴지시는 분도 계시고 볼을 내신 어머님이 많이 거의 다 볼을 예. 내셨네요. 근데, 잠깐만 하나씩 네. 한번 해볼게요. 네. 가위 한번 해보세요. 가위. 뭐? 엄지발가락만 이렇게. 가위가. 그다음 바위. 네. 꽉 쥐고 보 쫙 펴고. 조금 어려운 분들도 계신데 조금 교수님. 천천히 되는 네. 분들이 저쪽 있으시네요. 그 제일 왼쪽에 있는 어머니가 제일 왼쪽 어머니. 조금 네. 네. 그 기능이 조금 다른 분보다는 적은 네. 것 같습니다. 예. 네, 이제 이게 잘 돼야지 발가락 근육이 좋다 이렇게 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. 예. 당장 뭐 집에서 양말 벗으시고 내가 가위바위보가 잘 되는지 한번 시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마지막 발 테스트입니다. 자, 어떤 게 있을까요? 쪼그려 앉을 수 있다, 없다. 네,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, 교수님? 네, 이것은 그 발의 관절 운동 범위와 아킬레스에 관한 얘기인데요.
어깨 넓이만치 발을 11자로 발을 11자로 해서 좀 반드시 서 보시고요. 네. 여기서 발 뒤꿈치를 땅에서 떼시면 안 되고 천천히 한번 쪼그려 앉아 보십시오. 자, 지금 어머니도 한번 앉아 보세요. 되시는 부분만큼만. 정상적으로는 크게 어려움 없이 되는 게 정상입니다. 그런데 힘들어요, 교수님. 그래도 잘 하시는 편이고요. 예. 만약에 그 평발이 있으시거나 해서 발이 이렇게 뒤틀려져 있으면 아킬레스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좀 단축이 되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자세를 취하라고 하면은 뒤로 엉덩방을 찍으면서 넘어지시죠. 지금 예. 조금만 힘 풀면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저렇게 뒤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이렇게 있다가 조금만 힘 풀리면 이렇게 넘어갈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네. 예, 예. 그럼 이게 이제 아킬레스건의 건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. 네, 그래서 평발이 있는지 뭐 이걸 통해서 가늠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예.